안녕하세요 우리 강남 간부 우리 사역자들 또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제자의 아홉 가지 치유를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 속으로 또 우리를 불러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 받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또 우리 귀한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배소서 우리 4장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4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우리 4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느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62가지 우리 전도자의 삶 속에 오늘은 21가지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우리 이 목요사회자 조장 우리 시간에 62가지 우리 전도자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또 이제 양육을 할때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어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을 한 번에 다 전달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고 어, 이 시간에 우리 4주 동안 우리 62가지의 전도자 삶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어 이렇게 나눌텐데 우리 사육자님들이 먼저 62가지의 전도자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고 또그 응답받은 부분들을 현장에 어, 또 우리 새가족과 또 우리 제자들에게 또 사명자들에게 그 응답받은 것들을 함께 포럼하면서 또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함께 응답받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는 그 다락방에 어, 2005년도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이제 주셨냐면, 어, 그때 메시지가 어, 이제 이런 메시지였어요. 문제,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죠. 뭐, 세상에 72억의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어, 그 사람들을 아마 한 명씩, 한 명씩 문제를 말하고 하면, 적어도 뭐한개 이상인데, 한 개씩만 말해도 72억의... 문제 속에 빠져 사는 건데, 어,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정말 근본이 되는 문제는 하나라는 거죠. 72억 개의 문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오는 진짜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근본 문제부터 온 것이고 그 문제의 답도 그 문제의 답도 하나인데 그 하나가 무엇을 나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말씀이었어요. 그 우리가 날마다 이 답이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쭉. 문제도 하나고 답도 하나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시간이 좀 지나가서 어 제가 그초 대학 고등부 사역할 때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그때 나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삼오늘이었어요. 이 삼오늘에 대한 메시지가 그때부터 나왔는데 이 삼오늘이란 것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했던 이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영혼 구원을 해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소으로 들어가는 것이... 삼오늘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삼오늘의 제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10년이 지나가도요. 이 삼오늘에 대한 말씀은 강단에서 또 훈련 속에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거죠. 또이 삼오늘을 붙잡고 또 하나씩 하나씩 말씀과 기도에 또 전도에 그 성취의 말씀을 보다가 제가 초등부에 있을 때 나왔던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냐면이 팔, 팔은 뭐냐면 팔 미션을 말해요. 이팔 미션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팔 미션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본 미션과 기본 미션과 절대 미션 이 절대 미션으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기본 미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또그 속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삼 오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 미션에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절대 문과 절대 시스템과 결국 절대 제자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집중 신학원을 계속해서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집중 신학원의 모든 주제가요 팔 미션에서 진행되었거든요.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삶 오늘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절대 문을 이 집중 신학원 속에서 응답받아는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속에 우리의 우리가 흐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팔 미션의 말씀들이 쭉 나오다가 어, 갑자기 제가 대학부 있을 때 어떤 말씀이 처음으로 나냐면 이게 물한 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오게 됐어요. 2물한 가지의 이 전도자의 삶을 그앞 단어만 딱 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갈청당 갈청당 우리 1호 이각이죠. 갈청당 우리 1호 이각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씩 합쳐서 이제 21가지의 언약이 되는데요. 이 21가지의 언약을 오늘 함께 볼 텐데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응답받고 있는데요. 갑자기 21가지 속에서 늘어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62가지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 않는데요. 용욱사님이 62가지를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현장에서 현장에서 어, 전도 운동을 하시다가 전도 운동을 하시다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된 발견한 단어들인 거죠. 62가지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21가지 우리가 볼이 언약이 들어가고 다섯 가지의 기도가 있고 또 일곱 가지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일곱 가지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 성령님도 받는 아홉 가지의 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을 합쳐서 62가지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4주 동안 하나씩 하나씩 볼 텐데요 우리가 현장에 있다면요 우리가 사회자분들이 현장에 있다면 이 말씀이요 정말 시간표에 맞는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 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138 우리가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138인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말한대요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냐면 237나라 복음화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138의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이 보고 말을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보고 말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62가지의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은 세계 보고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 분들이 오늘부터 함께 말씀 나누는 62가지의 전도자 삼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 받으면서 이삼칠나라 보음화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21가지 우리 언약인데요. 이 21가지의 언약에 그 근본 뼈대가 있거든요. 그 근본 뼈대가 뭐냐면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고 또그 근본 뼈대가 어떤 뼈대가 있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고 또그 근본 뼈대가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세계 보고 마. 이세 개의 복음화가 근본 뼈대예요. 이세 가지의 근본 뼈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볼 텐데 이세 가지의 근본 언약적인 뼈대 속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세 가지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세 가지 이 언약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세 가지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갈보리 산에 갈보니 산의 언약이고 또감남산의 감남산의 언약이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마가다라 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어, 이 갈보니 산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세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마귀의가 우리의 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문제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리스를 통해서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하고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탈 때는 세상의 품속을 따라서 불순종하는 그 아들 역사하는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지배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살수 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 운명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를 통해서 완전히 그 운명 속에서 해방받았고,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은 것이고요. 미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천국 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발견된 것을 말이에요. 아무리 이 말씀을 현장에서 전해도요, 결국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되고 나의 그리스도로 부딪혔을 때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기 시작하거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갈보니 산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또이 감남산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나름대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제자 한 제자에게 너는 어느 곳 가서 이제 승교할 것이고 너는 어느 곳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것을 한명한 한 명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받은 것이 뭐냐면 마태라는 제자는 어떤 말씀을 딱 붙잡냐면 아,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이고요. 또 마가라는 제자는 만민에게 가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미션으로 붙잡은 것이고요. 또 요한이라는 제자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것을 미션으로 붙잡게 된 것이죠. 그 그것을 누가라는 제자는 뭐라 하면아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미션을 다 붙잡게 된 거예요. 그처럼 간남산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전도와 성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한 것이 감남산의 언약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미션이 아니라 나의 일생 속에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것이 감남산의 언약인 거죠. 또 마가다라 방의 언약이란 것은 뭐냐면 이 마가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우리 11장 14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 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 썼는데 그 기도할 때뭐 어 열흘 동안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4 7절의 응답을 하나님의마가다라빵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마가다라빵의 응답이 뭐냐면 가장 먼저 주셨던 응답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려면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도록 하시고요. 또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하시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우리가 우리가 막 현장에 가서 문 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와 예배와 훈련 속에서 예배와 훈련 속에서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훈련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때요,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현장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다섯 개 나라의 문을 열고, 말씀의 문을 열고, 제자의 문을 열고, 현장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남산의 언약과, 마가다라빵의 언약을 찾고 붙잡길 원하세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 21가지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언약들을 찾고 붙잡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템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세 가지 명령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의 명령인데 이세 가지의 명령이 뭐냐면, 청명과 또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세 가지의 명령이 청명과 소명과 사명인데, 청명이란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어, 절대 계획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보고마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 세계보고마. 이 세계보고마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된 것이 뭐냐면 237 나라, 우리 전 세계가 237 나라로 말했을 때그237 나라 보고마 하자. 라는 것으로 세계보음화가좀더 구체화 졌고요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금으로 치유하고 우리 랩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그 흐름을 보금으로 바꾸자라는 그래서 그 속에서 세계보음화를 하자라는 절대의 계획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천명은 절대의 계획이고요 소명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소명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명이라 말하고 사명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천명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나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는데,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현장이 사명의 현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계획, 이 세계보고 말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겠죠.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저를 부르신 계획들을 찾는 것이, 일단 하나님은 목회자 이전에 전도자로 저를 부르셨겠죠 이 시대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저를 부르셨고 또 저는 어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막 뛰게 하는 게 뭐냐면 캠프였어요 캠프의 지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현장에서 캠프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자 많이 또어 하고 있고요 또랩넌트 운동을 하는 랩넌트 사역자로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어 붙잡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나를 향한 계획 속에 어 성취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면 예언 교회지겠죠. 제가 뭐 다른데 가서 예언 교회 교육자인데막 뭐 다른 교회 현장 가서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의 청명과 소명 속에서 사용하시는 현장이 예언 교회고. 예전에는 고등부 사역 속에, 또 초등부 사역 속에, 대학부 사역 속에 렘너트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강남, 강북 대교구 현장 속에서 캠프도 하고, 또 사역도 하면서 현장을 뛸수 있는 전도자로서 저를 사용하시는, 사용하시는 모습이겠지요. 이것처럼 우리 사역자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각 현장에 나를 향한 계획 속에 지역을 주시고, 그 지역에. 지역장과 또 사역자와 조장의 현장을 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교사로서 랩런트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셨겠죠. 이렇처럼 하나님 앞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 시작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 시작. 어,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 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빵이라고 그냥 할 때는 잘 떠오르지 않지만, 이 앞에 세 가지의 언약, 세 가지의 명령, 세 가지의 시작, 이런 식으로 앞에 어, 생각을 하다 보면요, 스물 한 가지가 금방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세 가지의 시작을 하길 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 당연히 해야 될 거, 또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거. 또 현장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찾기 원하세요. 당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장을 생각하면서 현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역자로서 사역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게 뭐지?라고 생각할 때요, 그 당연히 해야 될게 생각이 나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이 당연과 필요가 절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찾을 때요,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사역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게 뭐냐면 그 현장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 당연할 거예요. 사역자인데 우리가 내 현장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또 내가 품고 있는 구역원들, 또 연약한 자들, 세 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 뭔지, 필연적으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무엇이 딱 떠올 수 있냐면, 아, 우리가 현장에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달합방 지교회, 구경 예배까지도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역자로서 꼭 필요한 일이 되겠죠.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현장에서 사역자로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이 전도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세 가지 시작 속에 당연과 필연과 절대는요, 꼭 사역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어, 현장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지, 또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지, 또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지라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이 당연과 필연과 절대 속에요 성공자의 길로 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한 일을 안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요. 꼭 필요한 일을 안하기 때문에 또 실패하는 거고요. 절대적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과 필연과 절대를 계속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죠.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우리 그 교사들하고 함께 나눴던 것이 뭐냐면 이 당연과 필연과 절대를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교사로서 내가 초등부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게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한 번씩 써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 거뒀는데요. 뭐 선생님들이 내가 초등부 교사로서 당연히 랩런트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주일날 또 예배 시간이 늦지 않고 오겠다. 또 주중에 우리 랩룬트들을 한 번씩 만나겠다 이런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10개명까지 아니고요 6개명으로 초등부 교사의 6개명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응답받고자 같이 소통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것을 찾고 우리가 시작하게 논하세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정말 천명 소명 사명을 찾고 당연히 필연 또 절대적인 것을 찾고 시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세 가지 자세예요. 세 가지 자세인데 어, 세 가지 자세는 뭐냐면 우리 일심, 일심, 우리 전심, 지속을 말하죠. 일심, 전심, 지속인데. 어, 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마음을 말해요. 일심이란 말 그대로 한문, 한문을 쓰면 일심은 하나의 마음이데요그 하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시죠. 이 오직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하지 않죠. 자꾸만 세상은 섞인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경건해야 된다.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또 선행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을 섞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그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이 구절을 보면요. 변화산으로 데려 올라가기 시작하시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였는데 결국 구절 말씀에 제자들의 눈에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반대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보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거이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것을 섞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붙잡고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전심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마음을 말해요. 바라보는 마음, 내 모든 마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말하죠. 이 바라보는 마음이란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사도행전 우리 일장 1 4절에 오로지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서 따로만처럼.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 이 제자들은요, 완전히 뭐 노마에서 핍박당하고, 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다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라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기를 원하시고요. 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지속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과 이 전도 운동,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어, 사역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자세가 지속이에요. 자꾸만 된다, 안 된다, 말씀 운동이 된다, 안 된다, 뭐 캠프가 된다, 안 된다, 또 현장에서 내가 양육을 했는데 전도 운동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되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거든요.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다라빵 안에서도 막 초창기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다 떠나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도 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정말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우리가 평생 동안 현장에서 정말 이 전도운동, 이 말씀운동, 다라빵 이것을 내가 한다라는 그 마음 속에 날마다 지속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와 훈련 속에 늘 지속해서 훈련받고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거나 하시면 세 가지 우리 응답받을 방향이에요. 우리가 응답받을 방향을 말하는데 이 응답받을 방향이 뭐냐면 오직 우리 유일성 재창조를 말해요. 오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았지만 날마다도 그리스도로. 오직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오직이란 것을 리면 전도자에게 강력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우리가 오직 되는 만큼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거든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나서 우리가 들어왔지만,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오직이란 것이요 어, 특이하게요. 나이별로 나이별로 오직이 있죠. 오직이 있고. 또 직분별로 직분별로 오직이 있고요 또 어떤 직분이 있으면 또 시간표대로 시간표에 따라서 오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고등학교 때는 막 오직을 하다가 뭐 임원까지 하다가요 그 친구가 대학생이 되면 어느 순간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말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이별로 말할 때도 직분별로 말할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오직을 하고 있다가 대학교 갔을 때 대학 문화에 쉽살려서또 오직을 못하니까 훅 날아가고요. 또 대학생까지 오직을 잘 하고 있다가 청년에 가서 또 오직을 못하니까 쑥 날아가고요. 또 청년 때까지 오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었다가 결혼하니까 그 결혼의 문화 속에 또 빠져가지고 오직이 안 되니까. 또 결혼 생활 중에 너무 힘들어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그냥 대학생으로서 훈련 받았을 때 오직 있고요. 또 전도사가 되었을 때또 오직 있고 그 전도사 때도 고등부를 사역했을 때 하고 초등부를 했을 때또달라요또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되면서 대학부 사역을 했을 때또 오직 있고 또 이렇게 대교구를 하면서 또 오직이 다르겠지요. 그처럼. 집분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집분별로 그 시간표에 맞는 그리스도로 오직되어지는 것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염 모든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2020년도에 오직됐다고 2021년도에 오직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오직 복음을 붙잡고 들어왔지만 2020년도에 또 오직하면서 갔는데 2021년도에는 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리스로 오직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오직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데 이 유일성의 응답이란 것은 뭐냐면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응답을 말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말하죠 다른 사람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어, 저도 대학 사역할 때좀 이렇게 렘노트들을 향해서 오직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역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응답들을 몇개 주신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어, 대학 전국 순회 신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이건 전우리 교회 대학 사역자가 아니라 다른 많은 대학 사역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응답이 뭐냐면. 어사년 동안 우리 렘노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들을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전국이 한 450개 대학이라 말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250개 대학을 갔던 것 같아요. 그 갔던 것이 저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오직을 하다 보니까 함께 갈수 있는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함께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헌신할 헌신해 주신 선생님들도 붙여주시고요. 또예언 교회도 엄청난 든든한 배경이 되겠죠.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순회 신방을 다니면서 매일마다참 특별한 값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해 4년 차 때는 4박 5일 동안 이제 아내에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전국을 돌고 오겠다라고 하고 이제 짐을 싸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강원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밑에까지 천안 뭐 저기 대전 돌아 가지고 쭉 경기도 교훈으로 돌아오는 신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4박 5일 동안 밖에서 그게 하고 오면 지칠 수도 있는데요. 그 오직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다른 대학 사역자들이 따라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재창조의 응답은 무슨 응답을 말하면 살리는 응답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 그래서 어, 이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고 우리 지역과 또 많은 어,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도 살아나는 응답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설자분들이 날마다 오직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남이 따라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오는 응답을 말하거든요. 그 응답을 받을 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시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역자 분들이 기도 자목을딱 붙잡을 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 강남 강북 대교구의 모든 현장을 살리겠다. 내가 있는 모든 지역과 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 누림이 있죠. 여섯 번째는 우리 세 가지 누림인데 이세 가지 누림이 뭐냐면 우리 24시, 25시, 우리 영혼을 말하죠. 어, 24시라는 것은 뭐냐면 어, 내가 막 하나님과 24시 된다 막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24시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24시 하는 것을 위, 위드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와 24시 하시는 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24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면 원리스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결국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24시의 비밀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면 이것보다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는 말씀이고요 25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우리 모세가 어, 40살 때 애굽에서 도망쳐 가지고요. 강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익히 시작했죠. 데그 80세 됐던 그 모세를요.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시간표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본격적인 시간표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애굽에 가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하시고요. 열 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열 가지의 우상이 완전히 박살 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우상이 무너지고 추레급해서 나와서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막을 제작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그 삶. 그 자체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세가 붙잡혀서 나아간 것이죠. 저는 제가 이제 교육자 된지 벌써 10년 11년 12년째인데요. 어 저는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다면요. 아직 25시의 시간표는 시작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행하실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러한 하나씩 하나씩 현장을 바꿔 가는 응답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25시의 시간표를 넘어서 영원의 시간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축복을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적인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근원적이고 또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또 기념비적인 기념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사역이요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이고 기념비적인 사역으로 바꾸기원 났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세 가지의 누림 속에 24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24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25시 또 영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사역자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 치우지요. 하나님은 우리 세 가지의 치유가 뭐냐면 어, 갈보리산, 천명, 당연, 일심, 오직, 이십사를 붙잡고요 우리 각인이 각인된 것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가 감남산의 언약 소명과 피련, 전심, 유일성 이십오시의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 안에 뿌리 내려졌던 것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가 마가다라빵에 오냐, 사명과 절대 지속, 재창조, 이 영원의 축복 속에서요, 우리 체질, 우리의 체질이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각인이 치유받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으로 각인이 치유받게 되냐면, 복음과, 복음과,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각인이 치유받고요. 우리의 뿌리가 무엇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뿌리가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체질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전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붙잡을 때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가 전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치유, 체질 됐던 것은 다 지나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21가지의 언약을 붙잡을 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21가지 언약 속에 한 가지 한 가지씩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 저도 이 21가지를 계속해서 삶 속에 삶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누릴까라는 그런 묵상을 많이 해 봤는데요.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면요. 이 21가지의 이 언약이요. 우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일하고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주일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 주일날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빵의 언약을요 예배와 훈련 속에서 가장 잘 붙잡을 수 있겠죠 예배와 훈련 속에서 나에게 주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빵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요 매주 붙잡고요 그 주일 날 언약을 붙잡았으면 월요일 날은 현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다시 생각하면서 현장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화요일 날은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아, 내가 당연히 해야 될게 뭐고 좀 필요로 할게 뭐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게 뭔지를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또 수요일은 이제 반 정도 왔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심 전심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을 붙잡고요. 목요일 좀더 됐을 때는요 어, 신기하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목요일 정도에 응답을 살 보여주다가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일은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토요일날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계속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가지고 이 21가지를 묵상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부딪혀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부터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아 오늘부터 내가 목요일날 시작해야 되겠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모지를 생각하면서 늘 요일별로 어, 언약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스물 한 가지가 뿌리 내려지고 또삶 속에서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그러면서 우리가 스물 한 가지 이 언약을요 우리가 놓치면 이 스물 한 가지의 언약을 놓치면요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하냐면 반대로 어, 영적으로 무능하면서 살게 돼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낸 이 열두 가지의 이 재앙 속에 그대로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능을 치유하는 길이요 21가지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요 이것을 영적 무능 속에 열두 가지 재앙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와 모든 교회는 신기하게 미자립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21가지의 이 언약을 놓치면요. 경제 무능 속에, 경제 무능 속에 살면서요.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거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이 21가지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되지 않으면 늘 평생을 경제 무능 속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또 무엇이 무능냐면 세상에, 세상에 무능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불신자들의 정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지요. 결국 이 영적 무능과 경제 무능과 세상 무능 속에 무엇을 다 놓칠 수 있냐면 후대가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귀한 어, 모든 살자분들이 오늘부터 21가지의 언약 속에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의 종로로 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들을 살리는 응답 받으시면서 결국 후대 속에 렘논트 운동 속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21가지 언약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21가지의 이 언약이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진행될 모든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응답되어서 정말 이 시대의 237 나라 복음화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